주어진 각의 이등분선 작도. 자, 각이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. 자, O를 중심으로 원을 그려줍니다. 그럼 각각의 반직선하고 만나는 점이 있는데, 이 점에서 또 원을 그려주고, 이 점에서도 원을 그려줍니다. 근데 같은 색깔, 같은 반지름을 갖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러면 요 교점이 생기죠? 요 교점 생기고 요 교점하고 O를 연결해 주면 이 전체 각을 이등분하는 것이 됩니다. 사실 여기에는 이제 나중에 배울 삼각형의 합동 조건하고 관련이 있죠. 그래서 이렇게 하면 각을 이등분할 수 있다. 다시 한번 볼까요? 자, 각이 있고 원을 그려주고 요걸 원 중심으로 하면 교점을 잡고 원을 그려주고 또 교점을 잡고 이 원하고 같은 반지름을 갖는 원을 그려주고 교점을 잡고 연결해주면 각이 이등분 됩니다.